네, 이번 시간은 수출환경 산업기사 2020년 1, 2회 통합 문제. 거기서 이제 네 번째 과목 법규 보도록 할게요. 이제 1번 문제, 61번 문제 볼게요. 낚시 금지 제한 구역의 안내판 구격에 따른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 바탕 색은 무슨 색? 네, 흰색. 글씨는 청색이죠. 그래서 정답, 네, 2번입니다. 자, 문제 62번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요거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 3년 안에 보시면은 17년도 이해 산업기사 문제를 한번 나왔었어요. 자, 보시면은 어떤 거 환경기술인이 관리해야 될 사항.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환경기술인으로 회사 가면은 이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폐수 배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관리, 개선, 그 다음에 운영기록 보존사항, 그 다음 운영일지, 기록보존, 그리고 수질오염 물질 측정에 관한 거, 요게 관리해야 될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부하량 통계관리, 요거는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3번. 자, 요거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 구분하는 거. 물리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그리고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자, 물리적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거 찾으래요. 여기 보니까 응집 있죠. 우리 응집은 응집제 들어가니까 화학 같은데 얘는 응집 침전이니까 물리적인 처리시설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시설은 전부 다 어떤 거? 화학적 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64번 문제. 사업장별 환경기술이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사업장별로 뭐 1종에는 기사 1명, 뭐 2종에는 요거 여러분 산업기사 1명 이상 요거 외워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비고 부분도 기술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해요. 그래서 보니까 1번부터 볼까요?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1대는 공동 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 4, 5종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공동방지시설 혹은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일 때는 여기서 지금 뭔가 수질오염 물질 처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1종이든 2종이든 3종이든 4, 5종에 해당하는 그 기술인을 둬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고요. 자, 2번 볼게요. 연간 90일 미만, 그러니까 조금만 조업할 때는 1종에서 3종에 해당하더라도 네, 4, 5종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 대기 환경 기술인, 그러니까 대기 기사나 대기 산업 기사, 요 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는 수질과 겸임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볼게요. 공동 방지 시설. 그러니까 요거는 방지 시설 설치 면제 대상, 혹은 이제 여기가 아니라 공동 방지 시설이에요. 공동 방지 시설에서는 배출량이 1종, 2종이 아니라 적어도 4, 5종에 해당하는 규모라도 여기서는 합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3종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4번 정답.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업장별 환경기술의 자격 기준은요, 표도 중요하고요. 그죠? 뭐 1종일 때 기사 1명, 2종일 때 산업기사 1명 이상, 요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있는 비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65번 문제 볼게요. 자, 가동 개시 신고를 한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에서 1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이 기준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그러니까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에서 변경 허가 기준이 적합한 그걸 조사를 하는데 거부, 방해한 사람 벌칙 기준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얼마예요? 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그래서 벌칙도 여러분 매회마다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고요. 다음 66번 볼게요. 환경기술이 임명신고에 관한 기준으로 오른 것은? 자, 근데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래요.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는 가동신고와 동시에 환경기술인을 임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5일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일 때는, 최초일 때는 가동신고와 동시에, 그 다음에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